자, 이번에는 정관대상식 보겠습니다. 자, 정관이 있는데, 자, 식상, 상관이라든가, 식신이라든가, 또는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극을 하죠.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있으면 관을 극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하게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극식이 있어야죠. 인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신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인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고, 자, 정관. 정관격이 대, 띠대자니까 데리고 있다. 상식, 상관과 식신을 잇는 경우, 또는 동반한 경우에는 이 용인, 인성을 써서 제압을 해야 된다. 극제해야 되는 바. 운이 희, 반가워요. 관왕, 인왕, 지향을 그런 거다. 자, 식신 상관없도 어떻게 해요? 관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관이 힘이 세지거나 관의 인성의 힘이 세지 못해요. 식신 상관이 점점 기운을 잃겠죠. 그러니까 관이라든가 인성의 운으로 흘러가면 좋아진다. 맞아. 그런데 여기서 끓이는 것은 재운 절기. 재운은 절대적으로 끓인다. 왜 끓이냐? 자, 재성운은 뭐죠? 여기서 인성을 극을 해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끓여야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죠. 인수가 척출, 중첩되어서 나타나면 재운 역 무해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성이 지나치게 척출하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니까 힘이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다? 굳이 재성이 나타나도 크게 영향력이 없다. 인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인성이 이렇게 강하면 식상이 약해지고 재성이 나오더라도 뭐예요? 재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관을 생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생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쁠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놓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정관대 상식 이용인. 아까 나왔죠? 정관이 식상이나 상관이 있으면 인성을 써야 된다. 인성을 써야 되는데, 수, 반드시 분, 나누어야 된다. 인중, 인경, 양절. 인성이 약한 경우와 인성이 중한 경우로 양절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된다. 약, 만약에 상관 중인. 상관이 중하고 인성이 경하다. 그러면 이게 크고 인성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인성의 기운이 더 세야 되겠죠. 그럴 때는 희행인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는 땅인데, 여기서는 이제 운의 방향이에요. 인의 방향으로, 인운의 방향으로. 또는 향이란 말도 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강하고 인성이 약할 때는 인성의 운으로 흘려야 되고. 관왕, 관이 왕하고 소위 그러면서 생인, 관생인으로 이렇게 생겨주기도 하죠. 그럴 경우는 역이위희, 역시 이런 경우도 괜찮다 그 말이죠. 만약에 약, 재운, 파인, 이 재운이 있어가지고 재운을 만나가지고 재극인으로 해서 인성을 파괴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럴 경우는 굉장히 꺼려다, 대기이다, 아주 꺼려한다. 왜냐하면 재성이 인성을 으깨버리면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못해서 식신상관이 뭐예요? 관을 극을 해버리죠. 그렇죠? 반대로 약, 인수가 중첩이 됐다. 중첩이 돼 있고 이 생신, 그러면 나를 인수는 뭐예요? 또 나를 생각이 다죠. 인성은 나를 생각하면 오지게 내가 강해지죠. 그러면은 용식상서런지기,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고 이렇게 가죠. 아생시 인생아, 아생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식상을 써서 내 기운을 빼내게 된다. 그런 즉, 재운 반길, 오히려 재성운이 반갑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생관, 이렇게 가겠죠. 식상, 상식, 식상은 뭘 반가워요? 희, 행, 재지. 자, 그 말이에요. 아, 인생아, 인생이
인성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운을 빼서 아생시로 가고, 식생제로 가고, 재생관으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은 뭐다? 재성의 방향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갱 다시 취, 기, 손이냐라. 그 인성을 드러내는 것을 한다는 거죠. 자, 동상 하관 위인제를 보세요. 위에 그 절을 보라는 얘기죠. 자, 명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원문. 자, 기묘 신미 이민 신의 자 미월의 미정을기 이게 관이죠. 관이 투출됐죠. 관입니다. 기토가 관이에요. 미정을기. 자, 앞에서 나왔던 거네요. 자, 해묘미 뭐죠? 목이죠. 인 전부 뭐죠? 목이죠. 자, 목이 너무 강한데 신금이 금금목을 누른다. 이 명제 나왔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정관편 선참국명이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정관편에 있던 선참국의 명조이다. 그 말이죠. 해묘미 삼합일 이루어서 목국이 되었고 임목까지 쓰니까 전부 뭐예요? 밑에는 목이 돼버렸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뭐죠? 수생목이니까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로 관을 깬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상관을 제압해 주는 게 뭐죠? 인성이죠. 그래서 신금 인성이 극을 해버려요. 금금목으로 목을 쳐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있어서 관을 지켜준 거죠. 자, 그 이야기 옆에 나왔었죠? 그런데 관화위상. 자, 미토가 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관이 뭘로 바뀌었어요? 자, 토가 목으로 바뀌면서 관이 상관으로 바뀌어버리죠. 관화위상, 관이 위상, 상관으로 바뀌었다. 일원, 일주, 임수일주, 우좌인목, 인목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뭐요? 인의 한목이죠. 인의 우합이 화목, 목이 되고, 그래서 상관중중, 밑에 전부 상관이에요. 인의 한목, 해묘미, 인의 한목 다 상관이에요. 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상관이 너무 강하죠. 기토가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때 수생목이죠. 일원 설기 태심. 일원에 금수생목으로 너무 일원이 기운이 많이 설기돼요. 그럴 때이 신금이 뭐예요? 인수죠. 인수가 딱 났어요. 금금목으로 인극식을 해버리죠. 재상, 상관, 이 목을 제압을 해요. 금금목으로. 그래서 또 뭐예요? 금생수로 자신. 일주를 생해주게 돼요. 그래서 위용,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삼아서 밑에 상관을 금금목으로 제압을 하고, 그래서 상관이 관을 치지 못하도록 도와주면서 또한 금생수로 일간 임수를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을 용신으로 쓴다. 그 말이죠. 기토 관성. 기토의 관성은 수, 투, 비록 투간 되었지만, 취, 기, 생인, 이, 다만, 인성을 생할 뿐이다. 이 앞에서 나왔던 문장도, 토생금으로 정관이긴 하지만, 뭐예요? 빈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토생금으로 인성을 생해주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죠. 이는 뭐말 뿐이다. 곧, 이에네, 곧, 상관이 밑에 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관이 중하고 이인경 인수 신금이 약한 경우다. 자, 그럴 때 뭐예요? 이 신금을 도와주는 운이 좋겠죠. 그러면 토가 와야 되겠죠. 무기 진 이런 때 오면 좋겠죠. 기사 무진 20년 동안은 관살 왕지 관살이 왕하였다. 뭐죠? 기토가 지금 관이니까. 무토, 기토 다 관살이 있겠죠. 관살이 왕지였고, 자생, 신인. 자, 토생금으로 그 신금 인성을 생해주니, 자시 미온. 당연히, 자신은 뭐, 당연히 그 말입니다. 스스로
모모이니 그 말이니까 당연히 미운 아름다운 운이다. 교 입정자 지호 후 후자입니다. 모모후. 자, 정자로 들어가면서 자, 정자로 들어가면서 뭐예요? 재성. 재성이 이거 재성이죠? 재성이 뭘 생겨줘요? 관을 생겨줘. 화생토로. 재성이 파임. 인성을 극해요. 화극금. 인성을 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능행이라 좋게 되지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명절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절이라서. 자, 명절을 한번 번역본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관편의 선참정의 명조이다. 해묘미 삼합목국을 이루고 있고 인해 한목도 목국이고 전부 뭐예요? 목이 되어버렸죠. 있어서 정관, 미토가, 토가 목으로 바뀌어서 합화되어서 상관이 된다. 인원도 임수도 수생목으로 전부 설기당하니까 너무 임목이 앉아있는데 인해가 또 합을 이루어서 목으로 간이 수생목으로 너무 많이 설기당하죠. 상관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게 전부 상관이잖아요. 이게 전부 상관이에요. 그런데 상관이 돼가지고 목국토로 정관을 차버리죠. 상관이 중첩되어 무거운 바 일원의 설기, 수생목으로 일원의 설기도 심하죠. 자, 신금 인성으로 하여금 금금목 이렇게 써야 되겠죠. 신금 인성으로 하여금 상관을 극제하고 일주를 금생수로 자생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한다. 기토 관성이 비록 천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뭐예요? 토생금으로 인성을 생조하는 것만 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상관은 이 금은 무겁고 인성은 신금은 가볍다. 기사 무진 20년. 이때는 기사 무진 20년은 뭐죠? 이 관성을 생해주고 뭐예요? 인성을 생해주죠. 토생금으로 20년간은 관살이 왕성한 운이고 신금 인성을 자생함으로 즉 생조해주므로 당연히 좋으니다. 그런데 이 정화운에 가면서 정화운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이게 지금 용신한다고 했잖아요. 용신. 화극금으로 전부 극을 해버리죠. 깨버리죠. 자, 여기 용신인데 용신을 깨버려요. 뭐예요? 이거는 기신 돼버리죠. 그래서 정자운으로 교체되어서 들어오자 이게 재성이죠. 정화가 재성이 인성을 깨버리죠. 재성이 인성을 급하게 되니 더 이상 좋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명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되면 좋고 어떻게 되면 나쁜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관이 왔을 때를 봤습니다.